오늘은 7월 2일 민수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 마사를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이번 호는 보니까 민수기 3장 4장 아가서 전권 다니엘서 또 아람어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읽는 것이 원문을 가장 잘 읽고 또 성경 말씀의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개혁은 결국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나름대로 개혁하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8절 그리고 버 카탈이죠. 보통 히브리어 문장은 카탈, 완료형, 익톨, 미완료형, 버 카탈, 버 플러스 완료형 이런 거 그리고 바 익톨, 바 익톨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장이 바뀌는 거, 바이오메르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켰다 이 말이죠. 8절에 보면 앞에 문장이 이제 뭐 명령형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 보면 명령형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어집니다. 6절에서 명령형으로 그래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보면 지켜라. 버카탈은요 앞에 문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지켜라. 그들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를요? 에토콜 켈리 모든 그릇이죠. 오헬 모에드는 천막이고 모에드는 만남의 천막. 물론 뭐 70인용 번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천막의 모든 기구들 잘 지킬 것이고 그리고 뭐 에터 또 목적어죠. 에터 하면 목적어입니다. 뭐뭐를 그리고 미 쉐메레트. 쉐메레트는 또 여기 보면 의무라고 했죠. 어제도 나왔죠. 의무 미 쉐메레트 의무. 영어로 말하면 obligation, 의무를 지킬 것이고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은 투 부정사예요. 아바드 일할 것이다. 뭐를요?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아보다트 labor 일 어떤 일입니까? 하 미식한 성막의 일을 하도록 일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히 이제 성전 교회의 일을 이렇게 맡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직자들이죠. 목회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직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 베샤므르 에트콜 켈리 오헬 모에드 베에트 미시 미 쉐메레트 베네 이스라엘 라 아보드 에타 아보다트 하 미식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식한은 여러분 성막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번역은 성막이라고 하는데 실제 뜻은요 샤칸이 거주하니까 이거는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거주지 dwelling place 그죠. 그래서 사실 성막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성막은 하나님과 같이 거주하고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9절 자 그리고 또는 나타 요거는 이제 주라 이 말이죠. 근데 2인칭 너는 주라. 예, 그리고 요 뒤에는 어음을 들어갔고 너는 주라 뭐를요? 레위인들 하 레비임 레인들에게 그리고 하 아론 아들들에게 그리고 울레 또 바나이브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죠? 주라 줄 것이다. 여기 분에 여러분 있는 대로 2인칭 완료형 단수 너는 줄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네트넴 이렇게 이제 분해 하시면 주어지고 예 이거 사실은 이제 동사형으로 보면 나타내 이제 나타는 여러분들이 주다 주어지고 그리고 분해는 명사형으로도 돼 있고 여러분들이 또뭐 이렇게 분해를 돼 있는데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은 그에게 햄마 그들은 그에게 메에트 누구에게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또 베네 이스라엘 그리고 에트는 뭐뭐로부터 from 예 에게서 그래서 요걸 좀 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레위인들과 아론과 아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다. 햄마 그것들은 그에게 요렇게 이제 읽으면 되겠죠. 베 나탑타 에타하 레비임 레 아하론 우레 바나이브 네투님. 예, 그다음에 네투님 햄마 강조죠. 두 번이나 했으니까 햄마 로메 에트 베네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자, 9절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히브리어를 제가 하면서 뭐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꾸 문장을 보면 외워져요. 왜?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제 본거 오늘 보면 익숙한 게 아니고 외워졌어요. 자, 예를 들어 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아하론, 또 아론이죠. 아하론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에또 또 바나이브 그의 아들들. 그리고 티프 코드. 이 바카드는요, 바카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포인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2인칭 단수죠. F 코드, 디프 코드. 너는 임명하라. 요 목적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0절에. 그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메 샤므루 지키게 하라. 뭐를요? 에트 케훈 나탐. 요 케훈 나탐은요, 코헨이 여러분 그 성직자잖아요. 코헨 성직자, 카한 성직자를 향하다. 그 다음에 케훈나, 요까지죠. 케훈나 성직자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들의 성직자직, 케훈나탐, 그들의 성직을 지켜라. 결국은 이제 성직자를 행하라. 오늘 목회자라든지 교회를 지키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목회자이기는 하지만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심이 생깁니다.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직에 대한 케훈나탐, 그들의 성직을 지킨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짜르, 하짜르, 주르라는 거는요, 성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직자를 행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르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 또는 하짜르, 주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카렙, 카렙은 가까이 온다 말이지. 카렙은 가까이 오는 자는 유마트,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직은 특별히 구별된 것이지 예전에 이렇게 성막이나 지성소에 함부로 왔다 다 죽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말씀하고 있죠. 베트 아하론 베트 바나이브 티프 코드 베 샤마루 에트하 케훈 나탐 베하 자르 하 카레브 유마트. 유마트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죽게 하라 이런 뜻이죠. 호팔형 3인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동사의 그 7가지 스템 여러분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칼리팔, 필포알, 히필, 호팔, 히트파엘. 뭐그 내용은 칼은 단수 능동수동, 그죠? 그 다음에 칼리팔, 필포알 강세 능동수동, 그 다음에 히필 사역 능동수동, 히트파엘 제기. 근데 이 유마트 같은 거는 히필의 수동형 호팔이잖아요. 호팔은 죽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강세의 느낌이.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읽었나요? 읽은 것 같고요. 11절, 12절, 13절. 자, 오늘 13절까지죠. 그리고 바에다베르,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엘 모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는 여러분 문장 외우셔도 되겠죠. 11절 같은 거는 반복되니까 바에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세레모르 한번 외워보세요. 바에다베르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요. 주로 바에다베르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엘 모세, 모세에게 레모르. 뭐 여러분에게 해보십시오. 바에다베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엘 여러분 이름, 뭐 여러분 이름 뭐 영숙이 엘 영숙 레모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에다베르 엘로힘 엘 영숙 레모르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11절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죠. 자, 12절에 그리고 바 아니 나는 했나, 나는 여기 보니까 또 나는 했나 보아라, 그죠?
그리고 라카크가 이제 취하였다. 1인칭 완료죠. 라카크티. 이것도 분의 완료형 라카크티, 라카크타, 라카크트, 라카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취하였다. 뭐를요? 에트 할 레위임. 레위인을 미 가운데서 독 가운데서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취하였고 타하트. 타하트는 인스테드 오브 대신에 또는 뭐어그그어또 대신에 말고 또 이어서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대신에 콜어 베코르는 장남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난 것들이 베텔이에요, 베텔. 레헴은 여기에 레헴은 여자의 자궁입니다. 그리고 미벤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로부터 자궁에서부터 처음 난 이런 장자 모든 장자 대신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베하유 데이샬비 이 말이죠. 3인칭 복수 이런 완료형인데 미완료형으로 이제 이렇게 그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나에게 될 것이다. 또 나에게 이다. 레위인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레위인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도 되고요. 나에게 나를 위하여 될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아니 했나 라카크티 에트 하 레비 임 미토 그베네 이스라엘 타하트 콜 메코르 페테르죠 페테르 레헴 미브네 이스라엘 왜 하이우 리하 레비 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3절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이고 자 키인은 리 내게 속했다. 리 하면 보통 뭐뭐 to me 이 말이죠. for me 나에게 속했다. 누가요? 콜 베코르 모든 처음 난자 베욤 어떤 날 그리고 처음 난 자들 그리고 그리고 그 날들에 그리고 내가 쳤을 때 여기 이제 하코 이러면은 낙하 약변화 여러분 배웠죠? 약변화 10가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낙하는 이중 약변화예요. 원형이에요. 눈, 코프, 해, 낙하. 그래서 앞에 눈 빠졌고 해 뒤에 빠졌고 이중 약변화인데 요것만 보고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러면 문장 문맥상 보면 알아요. 낙하는 그래서 하가 붙은 거는 희필형이고요. 그다음에 티가 붙은 거는 1인칭. 그래서 내가 쳤을 때 그래서 배용까지 합해가지고 내가 쳤던 날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요. 배염 하코티 내가 쳤던 날에 누구를요? 콜 베코르 모든 장자 베에레츠 땅에 미츠라임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장자를 쳤잖아요. 출애굽기 때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쳤던 것처럼 장자는 하나님 것이 되든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카다시 카다시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이 말이에요. 카다시 더구나 히필령은 확실하게 성별하다. 히케다시티 내가 성별했다 리 나를 위해서 누구를요? 콜 베코르 모든 장자들을 베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고 메 아담 사람들부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전치사구인데요. 메부터 아드까지 from to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시편에서도 나오는데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매해 뜨는 데, 해 뜨는 데부터 그 제라 뭐 야라흐 뭐 제라 그다음에 아드 메보 뭐 해가 지는 데까지 그렇게 할때 from to 마찬가지고 사람에서부터 베헤마 짐승까지 from to예요. from to 수구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장자들을 성별하였고 그리고 내를 위해 될 것이다. 이후는 3인칭 복수죠. 그것들은 될 것이다. 미완료 이후 그것들은 될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이다. 결국은 장자는 하나님을 위한 구별이고 이스라엘의 장자 같은 자가 레위인이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되려주고 저 이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장자, 하나님의
가장 먼저 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죠. 13절 읽고 자 길리 콜 메코르 메욤 하 코티 콜 메코르 메에레스 미츠라임 히크 다 쉐티 리콜 메코르 베 이스라엘 메 아담 아드 베헤마 리 이흐 우 아니 아도나 이렇게 이제 15분에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뭐 시간이 제가 한정없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70인역 대충 읽어봐야 연결되는 본문들을 알수 있죠. 오늘 8절부터 13절에 오늘은 좀 급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대, 자, 18절에 우리가 했던 문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플라 그리고 플라수신, 플라수가 이제 지켜보다 지키다 의무를 샤마르 같은 느낌으로 플라수 지키다 판타 모든 스쿠에이 성막이죠. 성막의 막을 그래서 성막의 봉사라고 했는데 스쿠에이는 뭐또 기물 이런 뜻도 있어요. 성막의 기물들. 그리고 투 마르트로의 정거의 장막이라 했죠. 예, 이거는 만남의 장막이란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다스 모든 플라케스 또 플라케스 마찬가지 지킬 것이죠. 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뭐에 따라서 카타 판타 모든 것 바타 카타 플러스 삭격 with after 뭐뭐 뒤에 그리고 타 에르가테스 스케네스 성막의 모든 이를 판타 따라서 해도 되겠고요. 따라서 지킬 것이다. 의무를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는 크게 뭐 이상한 건 없어요. 9절에 그리고 카이 도세이스. 도세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형 2인칭이죠. 도소 도세이스 도세이 그죠? 여러분들이 시그마가 들어간 미래형입니다. 도세이 너는 줄 것이다. 뭐를요? 투스 레위타스 레인들에게 아론의 레인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휘오스 아들 그의 아들들에게 또한 토이스 그들 3인칭이죠. 히에루신 히에루스는 이제 성직이죠. 히에루스 성직자들에게 도마는 선물입니다. 도마 예 도마 선물이고 그 다음에 데 도메노이 주어진 선물 이것들은 후토 이것들은 모이 내 것이다. 에이신 내 것이다. 비동사죠. 3인칭 복수. 어디서부터? 아포톤, 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서부터 주어진 내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주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어의 그 예리한 아까 네투임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죠. 여기 보면 그냥 의미만 통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번역 성경은요,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인역이 세계 최초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이것을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오경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번역한 건데 구절은 분명히 히브리어하고 완전히 문체는 좀 다르잖아요. 의미는 통하는데 그래서 번역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헬라어로 적었다 하더라도 번역은 한계가 있다는 걸볼수 있죠. 구절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잖아요. 뜻은 통하지만. 자, 10절에 보면 그리고 아론 그리고 투스 휘오스 아들들은 그의 아들들은 그다음에 카타 스테 세이스 그의 아들들은 가져올 것이다. 아들들을 여기 보면 카타 스테시스는 이제 이게 임명하다는 뜻이 있네요. 여러분들 오포인트 카타스테시스 스테시스는 보통 스테임이 서다 이 말인데 카타가 붙어가지고 뭐 오포인트 세우게 하라 이 말이죠. 2인칭 미래형 세이스 그리고 에피테스 스케네스 투 마르투리오 정거의 장막을 이제 이거를 임명하다 하는 일을 그리고 플라 수신 플라수가 이제 결국은 지키게 한다. 뭐를요? 텐 히에라테이안 성직의 그들의 성직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판타타 모든 거 카타톤 보논 보아 보모스가 보논에서 이게 재단이죠 재단
제단을 따라서 그리고 에소 에소는 이제 에소는 보통 아내 이 말이죠. 에소투 뭐를요? 갖다 그다음에 베타스마토스 요 단어는 이제 그 천막 이런 뜻이네요. 천막 여기서 이제 10절 뒷부분에는 천막 안으로 그리고 보스는 성막 요거 요런 단어들은 없는데 막 이렇게 그냥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호 알로게네스 알로게네스 그리고 다른 알로는 다른이잖아요. 달라진 뭐요? 아토메노스 달라진 불을 아포타네스타이 가져가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약간 의미가 달라요. 왜? 가까이 오는 다른 사람들. 여기 원래 히브리어로는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단어가 여기서부터 조금 문장이 달라요. 10절. 일단요. 10절 부분 한번 영어 번역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대충 보고요. 자, 11절에 그리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그죠? 레곤 말씀하시기를. 뭐 전형적인 바예다베르 엘로힘 엘 모세 레모르 이 히브리어를 그냥 번역한 거네요. 카이 엘라레센 큐리오스 프로스 모세인 레곤 그리고 12절에 카이 에고 나는 이두 보아라 에이레파 투스 레위타스 레인들을 내가 그 다음에 그래서 취하였다 이게 엘리파가 람바노의 여기 보면 퍼펙트 내가 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분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소 가운데서 돈 후인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 또는 안티 뭐뭐 앞에서 해도 되고 뭐뭐 판토스 모든 프로토 토쿠 첨난 디아 노이 군토스 군토스죠. 그 다음에 디아 노이고 열다 열었다 이런 말인데 이제 열린 메터라는 어머니의 이제 어머니의 자궁에 처음 난 자들 그런 뜻이죠. 파라톤 또 모든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 루트라는 또한 구속하다 이런 뜻인데 성별하였다 이런 의미를 번역했어요. 그들을 성별하여서 에손타이 될 것이다. 에손타이는 에이미의 이제 미래형이죠. 그들은 될 것이다. They shall be 에손타이 될 것이다. 내게 에모이 그리고 레우이타이 이게 보면은 레위인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레위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대충 단어들을 여러분 이제 조금씩 보고 이거 70인용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보면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고 영어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역에 11 아까 10절에 보면요. 10절에 영어 번역 보면 여기는 they shall keep the charge of priest 성직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all things belonging to the altar 여기 이제 이게 설명이에요. 이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번역을 갖다가 그냥 설명을 해놨어요. All things belonging to 그래서 이성 올트는 말 그대로 제단 아닙니까? 제단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할 것이고 이런 말이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성직자 직을 할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고 이해를 좀 잘못했다고 볼수 있고 번역을 좀 잘못했다 볼수 있어요. 70인역은 100% 히브리어 원문하고 같지 않다는 거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랬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 가까이 오는 자 stranger 뭐그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가까이 오는 자인데 여기 보면 타치 만지면 죽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veil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10절 이 후반부는 완전히 그냥 다릅니다. 이런 것이 바로 70인역의 한계입니다. 결론적으로 70인역은 참고만 하시지 어떤 분들은 자꾸 70인역을 원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 정교는 헬라어로 하니까 70인역을 원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구약은 원문은 히브리어고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다. 분명하게 볼수 있었고 오늘 10절 특별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마사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정말 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시고 매일매일 큐티 우리 신학생들 또 보시고 계신 신학생들 또 저도 뭐 20년 동안 풀타임으로 구약 교수 풀타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이게 마사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제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마치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